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각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연계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지리 문화적으로 인접한 권역별 연계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쪽빛 바다와 굽이굽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바닷길, 케이블카와 연륙교, 싱싱한 해산물은 남해안의 자랑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지만 각 시군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사천과 남해하동, 통영, 거제, 고성군은 사천시에서 운영하던 시티투어를 확대해 테마형 광역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관광을 연계한 그 관광 개발 사업하고 관광 상품화, 공동 마케팅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남해안 6개 지자체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을 시작으로 합천과 산청은 황매산권, 의령과 창녕 함안은 기강권역, 밀양시와 창녕군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과 산청은 웰리스 관광 연계를, 의령, 창녕, 함안군은 나룻배로 오가던 낙동강과 남강 합류부를 함께 개발합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영남 알프스와 부곡 온천을 연계합니다. 경상남도는 업무 협약을 맺은 4개 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시군끼리는 자기 각각으로 되면 업무 자체가 이렇게 협업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복 사업을 줄이고 공동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사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시작된 각 시군의 협력 사업이 앞으로는 경제와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